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메밀가루 섞은 빵 두 개, 깻잎하고 연근을 올려서 맛있게 부쳐볼게요. 흙 묻은 연근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감자칼로 벗겨서 준비할게요. 연근 썰어줍니다. 깻잎에 잘 달라붙을 수 있게 한 0.4cm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볍게 한번 헹궜습니다. 5분간 삶아주는데요. 멋내기용 비트 조금 넣어줍니다. 없으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깻잎 줄기는 끝에 조금만 남기고 정리합니다. 연근 삶을 때에 비트나 치자 열매가 있으면 넣어서 색깔 한번 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삶아서 한번 헹궜습니다. 반죽물 준비합니다. 메밀가루 1컵, 튀김가루 1컵, 물 2컵, 소금 1티스푼, 후추 조금 넣고 좀 섞어봅니다. 계란도 하나 넣어줍니다. 반죽 농도는 주르륵 흐르는 이 정도가 좋습니다. 깻잎전을 부쳤을 때에 옷도 좀 벗겨지지 않고 바삭함도 더할 수 있게 앞뒤 가루를 좀 묻혀줍니다. 열오른 팬에 식용유 좀 넉넉하게 두르고 깻잎을 반죽물에 적셔서 올려줍니다. 연근도 반죽물에 적셔서 올려주면 깻잎에 착 하고 잘 달라붙습니다. 연근은 1차로 한번 익힌 거라서 오래 굽지 않아도 되고요. 중불 유지하면서 앞뒤 노릇하게 구워주면 됩니다. 이게 뭐가 맛이 있을까 싶어도 생각보다 쫀득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연근, 깻잎이랑 맛있게 부쳐 드세요. 감사합니다.